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요거를 분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 금황 너무 꽃이 예쁘게 이렇게 다 피었습니다. 다른 거는 분갈이를 다 했는데, 요거를 분갈이 못하고, 또 이렇게 플라밍고가 꽃이 요렇게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요렇게, 요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피었습니다. 저 요거 아이라. 이것들을 분갈이 하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딱 들어서 옮기면 되고, 금황도 들어서 올리면 됩니다. 흙 배합은 이렇게 할게요. 향기토를, 이게, 다섯 가지 배합된 거, 향기토 40%, 그다음에 토동이, 나 여기 흙을, 토동이 흙을 40% 하고, 구엽토를 20% 합니다. 그리고 요거, 향토 조금 넣고, 요렇게, 아, 계피가루를 너무 이렇게 많이 사주셔갖고 너무 즐겁습니다. 계피가루 많이 넣습니다.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 이 좋은 계피가루를 보내주셔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흙이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대로 옮기기 때문에 흙은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요렇게 버무려서 이런 흙이 없으시면 산야초가 좋으니까 산야초, 녹소토, 저곡토, 소림말사, 난서 이렇게 넣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이렇게 하고 배수가 잘 되게끔 해주면 좋습니다. 요것도 항아리가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항아리가 굉장히 예쁩니다. 항아리 8,000원짜리, 8,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이래서 여기다가 깔아주고, 저는 이렇게 플레이트를 넣습니다. 플레이트를 이렇게 넣고, 흙을 조금 넣어주고, 요대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요대로 넣을 겁니다. 그래서 흙이 좋기 때문에, 연탄가리로 이렇게 할 겁니다. 위에만, 요렇게, 이렇게. 뿌리도 그대로 많이 뿌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요대로 요렇게 너무 쉽습니다. 분갈이가 얹어주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앞뒤를 보고 요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수거지게끔 앞으로 보고 이렇게 제키지면 배이실초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게끔 슬며시 요렇게 흙만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아젤리아가 남부는 노조 활동이 되니까 너무 좋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찍히면서 그 항아리가 흙이 제법 들어가네요. 제법 흙이 들어갑니다. 요만큼 걷어내고 물줄때 흙이 뜨기 때문에 요런 건 이렇게 뜨기 때문에 요렇게 걷어내고 우암도의 흙으로 복토해 줍니다. 우암도의 흙도 11가지가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이 있는 흙이라서 참 좋습니다. 아 진짜 예쁜데요. 항아리하고 정말 잘 어울립니다. 굉장히 이쁩니다. 와,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요렇게 심어서 물 주면서 보여드릴게요. 플라멩고가 흙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이렇게 똑같이 비율로 합니다. 여기다가 계피 조금 넣고, 구엽도 조금 넣고, 요렇게 해서 향도 조금 넣고
이렇게 감아서 상토가 물에 비가 와서 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합니다. 여기도 블라이트로 깔았고 요 화분에도 참 이쁘죠. 이것도 고리원 화분 16,000원짜리입니다 아, 이거는 거품 요약을 해서 굉장히 예쁩니다. 다리도 튼실하고 꼬리가 두 개가 이렇게 달렸고 16,000원짜리 이거는 정말 이쁜데 가격도 좋고 또 야생화 심으면 진짜 잘 어울리겠습니다. 야생화분이라서 야생화를 심어줄게요. 야생화가 잘 어울리겠습니다. 플라멩고 꽃이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꽃이 예쁩니다. 이렇게 잘 들었어요. 이게 뿌리가 와 뿌리 보세요. 그냥 이대로 들고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들지 말고요. 이대로 흙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기 잘 파야 되겠어요. 이쪽으로 이래 싹 넣어야 되겠어요. 이거 번식을 많이 하네요. 번식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물 빠짐 좋게로 이거 보세요. 완전 물 빠짐 좋게 이렇게 마사를 많이 넣었습니다. 완전 이런 식으로 와 물 빠짐 좋게 했네요. 이렇게 해서 안에 쏙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번식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것도 꽃이 완전히 피었습니다. 뭔가를 안 해줘갖고 너무 예쁜데 꽃이 화분에 참 잘 어울립니다. 가격도 괜찮죠? 16,000원짜리 앵초는 여기 구간을 여기를 조금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올려가면서 요렇게 몸뚱이 보이게끔 요렇게 이렇게 식으로 해주면 물은병이 안 생기고 잘 됩니다. 여기 요것도 심어져서 뿌리가 보이게 이렇게 심었잖아요. 뿌리가 요렇게 뿌리가 조금 올라오게 요 원래 이렇게 심어 놨네요. 저도 이렇게 뿌리가 보이게끔 요렇게 심었습니다. 여기도 요렇게 뿌리가 보이게끔 요렇게 심었습니다. 복토만 조금 해줄게요. 오암대의 허크로 폭토만 요렇게 뿌리가 덮어지지 않게끔 가쪽으로만 요렇게 가쪽으로만 너무 간단하게 요렇게 했습니다.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쁘네요. 물들을 줘볼게요. 와 정말 화분 선택이 정말 중요하네요. 항아리 화분 8,000원짜리 굉장히 예쁘죠? 아 가격 좋고 운치 있고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아, 예쁘죠? 금황입니다. 금황 색깔도 아 예쁜데요. 요즘에 우리 구독자님 화분을 이렇게 다양하게 보내주시니까 와 너무 내가 마음껏 아무거나 딱 더 어울리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입니다. 이것도 고리원 화분도 굉장히 예쁘죠. 이것도 16,000원짜리고 운물정 화분입니다. 다 아이고 예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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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쁩니다. 요렇게 예쁩니다. 요렇게 아 너무 예쁩니다. 어떤 구독자님께서 화분을 협찬해 주는가 오암도에 그게 아니고 구독자님께서 다 사서 보내주는 겁니다. 또 일이 많은 거를 협찬을 해줄 리도 없죠. 오해하지 마세요. 구독자님 순수 구독자님께서
저를 이렇게 제게 이렇게 협찬해 주십니다. 절대 우암도에나 이런 데서 협찬해 주는 거 아닙니다. 안 그러면 제가 구매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유 흙물이 제법 많이 나오네요. 황토가 들어가세요. 황토가 흙물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화분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꽃도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배수가 이렇게 잘 됩니다. 배수가 이렇게 잘 됩니다. 배수가 충분하게 돼야 되고 황토물 들어가서 황토물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게 꼬리온 요게 더 배수가 잘 되네요. 정말이 진짜 잘 어울립니다. 항아리 화분하고 아이고 이쁘죠. 우암도에 화분에 심은 거는 조금 작은 듯 해요. 화분이 조금 이 정도 커야 됩니다. 이 정도 이렇게 커야 됩니다.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도 그늘에 놓고 일주일간 물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을 일주일간 계속 주세요. 몰약 보도료를 제가 사용 안 했는데 몰약 보도료가 너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활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채널에 와주시고 늘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